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무원 한국사 준비하시는 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한국사 자격증 고급 쪽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일제의 식민사관 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박. 자, 일제 식민사관 반박. 우리가 일본이 너네들이 이렇게 식민지를 당하게 된 건 너네들의 운명이다. 오히려 일본이 너네들을 도와준 거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제 식민사관 반박. 첫 번째. 일본이 주장하는 건 첫 번째가 바로 타율성론이에요. 타율성론은 뭐냐면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지정학적 숙명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너네들의 위치상 반도적 위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뭐랄까 외부 의존적이다. 반도적 위치이기 때문에 외부 의존적으로밖에 발전할 수가 없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지정학적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자, 너네들이 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그릴게요. 일본이 이렇게 대충 그릴게. 중국과 뭐 러시아와 일본한테 끊임없이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도 국가라서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반도 국가인 이탈리아는 옛날에 그 로마의 번영을 이루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반박은 이따가 싹 정리하고 일단 얘네들의 주장을 먼저 쓰도록 할게요. 너네들이 반도적 위치이기 때문에 주변에 계속 침략을 당하고 중국에 사대하고 의존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네는 원래 그런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얘네가 주장하는 건 조선은 발전이 없었다라고 정체성론을 또 식민사관으로 얘네들이 주장을 합니다. 정체성론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발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중세 시기 자기네들은 중세 시기에 봉건 사회가 있었고 일본은 뭐 다이묘가 있고 주군이 있고 뭐 영주가 있고 사무라이가 있고 뭐 그러니까 유럽으로 맞춰서 지네들은 유럽하고 비슷한 중세 시기가 있고 봉건 사회가 있는데 우리는 봉건 사회가 없고 중세 시기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주장 이렇게 하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건 그저 그냥 왕조교체에 불과하다. 단순히 왕조교체일 뿐 고려랑 조선이 다른 게 너무 없다라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정체성론입니다. 조선은 너무 정체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식민지가 됨으로써 급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쓸데없는 어이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네가 주장하는 것이 당파성론이에요. 조선 후기에 이런 붕당의 변질 붕당의 변질을 얘기하면서 너네들은 붕당이 막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너네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붕당의 변질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붕당의 변질로 문제가 있었는데 일본이 뭐 정치적으로 발전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당파성론이고 뭐 네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 또 있었던 건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차피 한민족이었다 우리는 조상이 똑같다. 일선 동조론. 뭐 내선일체라고도 합니다. 내선일체.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그러면서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내선일체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세뇌를 시킨 거예요. 일제강점기 동안. 일성동조론을 특히 강조시켰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랬고 내선일체, 같은 몸이다. 조선과 일본은 같은 몸이다 이러면서 뭘 주장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태평양 전쟁에 니네들도 가가지고 죽어라. 총알바지로 쓴 거죠. 그리고 뭐 위안부 가가지고 희생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 한 몸이다. 아니 도대체 한 몸이면 우리도 그러면 대우를 해줘야지. 한 몸이지만 우리를 총알바지로 쓴 거죠. 자, 어쨌든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일선동조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반박을 차근차근 해봐야겠죠.
저 요것은 논술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타율성론. 타율성론은 말이 안 되는 게 반도국가니까 너네들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그때 당시에 이런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는 실리적인 4대 외교일 뿐이었다.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친 것을 뭐라고 한다면 똑같이 일본도 조공을 바쳤고 오히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새로운 문물을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리적인 그런 4대 외교였지 굴욕적인 외교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지정학적 숙명론 이것에 반박한다면 뭐 로마의 변형을 들 수 있겠죠. 로마가 엄청나게 로마도 저기 반도국가거든요. 여기다 그럴까?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부츠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 그리스 이렇게 있고 그리스와 로마는 반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중해를 장악하고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반도국가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도국가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위치적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륙으로 러시아와 중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또 바다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통일만 된다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북한이 있기 때문에 마치 섬처럼 좀 막혀있는 상황인데 통일만 된다면 우리는 뭐 러시아, 뭐 중국, 저쪽 뭐 이렇게 서남아시아 쪽으로까지 육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정체성론은 발전이 없다란 이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아까 얘기한 자본주의 맹화론을 쓰는 거죠. 조선 후기에 근대 태동 모습이라고 할까?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의 자본주의. 어떤 분이 이제 논문을 썼어요. 이 정체성론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우리 맹화가 싹 텄다.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발전이 없었지만 이미 이런 민중들에게 이제 상공업의 발달이라던가 도구의 등장이라던가 그리고 이때 막 광산이 되게 발달을 해요. 그래가지고 덕대라고 그래가지고 조선 최초의 CEO 같은 이런 기업 운영을 하는 덕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은광을 개발하는 데서 그런 덕대라던가 도구라던가 장시 그리고 농업의 발달 신분제의 변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가 싹 트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맹화론, 이것은 정체성론의 이제 반대. 그러니까는 발전이 없다니, 조선 후기에 이렇게 발전이 있고 고려와 조선은 엄연히 다르다.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당파성론은 붕당의 변질을 비판을 하는 건데 초기 붕당은 건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붕당 정치가 후기에 이렇게 막 변질되고 결국엔 노론이 독점화되고 세도 정치로 변질돼서 그렇지 붕당이란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정당이 많죠. 뭐 새누리당, 뭐 민주당, 뭐 진보당 되게 많잖아요. 정당이 여러 정당이 있고 서로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이런 것들 민주주의잖아요. 오히려 그 붕당이 정당의 모습을 처음엔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붕당은 이 3사에서 서로 이렇게 경연해서 비판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건전한 토론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숙종 이후부터 황국 정치 때부터 이제 붕당이 변질되면서 영조 정조 때 탕평책을 실시했지만 그것이 실패해서 이제 나중에 점점 변질이 된 게 그게 문제지 초기 붕당은 건전했다라는 거. 오히려 일본으로 치면 일본의 전국 시대가 더 심했다. 이런 붕당 정치의 변질로 너네는 맨날 셋만 모이면 싸우는 민족이야. 그런다면 일본의 전국시대는 더 심하게 싸웠어요. 막 사무라이들이 서로 싸우고 베고 그럼 니네 전국시대의 분열은 어떡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붕당의 모습은 오히려 지금의 정당의 모습 오히려 근대적인 모습을 보인 거라고. 그래서 붕당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일성동조로는 제가 예전에 임나일본부서를 비판하는 그 유튜브를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걸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일선 동조론을 주장하면서 너네들은 조선은 일본과 조상이 같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임나일본부서를 주장을 해요. 그 임나가라가 있었던 그곳에 이미 일본이 와서 나라를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하고 한핏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 임나일본부서 같은 것 자체가 일본은 너무 판타지적이고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거기에 임나가라의 유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했던 그 일본이 주장했던 그 책에 나와 있는 일본이란 명칭도 이미 그 시기보다 훨씬 나중에 야마토 정권 때 썼던 야마토 정권 이후에 일본이란 명칭이 나오는데 임나 일본부라는 일본이란 명칭이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임나 일본부서를 이제 비판하는 그 유튜브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임나 일본부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반박이 되겠죠. 임나일본부설은 얘기하자면 되게 길어요. 제가 그때 광개토 대왕 비문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해석하면서 설명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성동조로는 우리는 조상이 틀리다. 그리고 정말 틀려요. 생긴 것도 틀려. 우리는 덧니도 없고요. 일본보다는 우리가 이쁘죠. 일본 천황딸 이렇게 한번 통합 검색 거기에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그게 일본 순수 핏줄 얼굴입니다. 우리랑 틀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은 조상이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식민사관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여러분 다른 내용에서 여러분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논문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 반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 부정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